이게 송악산인가 보네요. 와, 장엄하네요. 해가, 햇살이 굉장히 뜨겁네요. 지금이 한 3시 50분 정도 된 시간인데, 와, 엄청나게 햇살이 뜨겁기도 하지만 좋은 풍경에 잠시 내렸습니다. 메뚜기도 있는 것 같은데? 네. 제가 목적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하는 거는 제 성향인 것 같아요. 저는 주식을 하는 이유가, 주식을 선택한 이유가, 주식 투자라는 거를 제 천직으로 선택한 이유가 제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. 회사 생활이 저한테는 맞진 않았던 것 같고, 어린 시절에 정말 뭐랄까 자유로운 어떤 사람? 네, 어린 시절부터 좀 그랬던 성향인 것 같고요. 돌아볼 때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떻게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. 거기서 캐시플로우를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, 경제적으로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규모를 만들 수도 있고, 저는 그게 주식 투자의 매력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. 그 자유라는 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,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면, 근데 이제 모니터 속에 자신을 가둬두면 안 되겠죠. 모니터 속에서 허우적 되면 안 되겠죠. 그리고 투자는 희망이라 이제 저에게는 자유였던 것 같아요.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 공익이라는 기치를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주식 투자로 자유로워지는 기치 공유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같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시간, 그리고 공간, 그리고 미래,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나눔, 같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고, 같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같이 나아가면 좋겠어요. 결국 자유 아니겠어요?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. 자유. 앞으로 같이 자유를 만들어 나가보죠.